제가 고등학교 때는 너클을 항상 갖고 다녔고, 군대 가면서부터는 이제 뭐 드로잉 나이프나 뭐라고 해야 되지? 버터플라이? 대검 이런 거는 이제 아무래도 내가 특수부대여 그러니까 하나씩은 갖고 다녔던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그러면 칼 쓰는 장면 안 나오잖아. 언제 하게 정확히 딱 얘기해봐. 여자친구가 보면 안 놀랐어? 그때는 여자친구 여자친구 그 장면을 본건 아니었고요. 제가 그 사건을 하고 나서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너 구라치면 안 돼. 없는 말을 지어내는 거난 바라지 않으니까. 칼침을 놓고 여자친구를 본 거야? 네. 택시 타고 가서. 택시 타고 가서. 네. 그러니까 허벅지 한방 놓고 아니면 배. 허벅지. 허벅지 한방 네. 놓고. 스로잉 나이프로 아니면 대검. 화이트보드에 이거 체크하셨는데 네. 이거는 뭔가요? 그 지금 하고 있는 세트 수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6세트째. 6세트째. 오늘 6세트째. 예, 오늘 6세트째. 10세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러면 이 세트 구성이 어떻게 되나? 아까 줄넘기랑 해서 이제 매일 조금씩 바꿔 주곤 했는데 예. 기본적으로 이제 정권 푸시업은 500개씩 항상 넣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 이제 다르게 요일마다 좀 바꾸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냥 체력 훈련만 하세요? 네, 체력 훈련 위주로. 아니 지금 이제 2주 남으셨는데 스파링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전 같이 체력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저 뭐 사도관 지부나 이렇게는 없나요 지금? 지금 국내에는 제가 유일하고 제가 한국에는 도장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러면 뭐 관 내에 같이 뭐 스파링 도와주시는 동료분이나 이렇게 안 계세요? 네,
아마추어 정도 이제 수련생들이라. 아. 사범, 이 목판화는 직접 그리시는 거예요? 예, 직접 그렸습니다. 우드버닝이라고 나무에다가 그림 그리는. 우드버닝이면 나무를 이렇게 뭐 태우는 건가요? 네, 인두화라고 해가지고. 인두화. 아, 네. 재밌습니다. 약간 취미가 좀 격조가 있으신데. 사부님, 그럼 이 도장은 여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올해 9월 되면 3년 됩니다. 아... 2019년 9월 달에 개관해가지고 조금 있으면 3년, 딱 3년 됩니다. 꽤 되셨네요, 그래도. 네. 보통 관원들 수업은 몇시 있으신 건가요? 원래 오전부터 수업이 다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수업이 많이 단축돼가지고 지금 이제 저녁에만 하고 이제. 방금 하신 카타도 매일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예, 매일 합니다. 이제 마무리로 10세트 하고 한 번씩. 와, 지금도 이게 좀 그래플링적인 수업도 많이 하시는 것 같으세요? 좀. 예, 예, 지금 화요일에 나오시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조금 이제 바뀌긴 했는데 저희는 이제 화요일, 목요일 이제 MMA 주로 이제 운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 귀도 뭐 이미 찌그러져 계시고. 자, 정자. 자, 묵상! 묵상 바로 정면에 이! 선배들한테 이! 자, 중면도 발가락 운동부터 하겠습니다. 이 잡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오른발 하나, 둘, 셋, 넷, 삼전석이 준비 하나, 둘, 자, 정권 중간 지르기, 자, 정확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스윙, 자, 정권 상단 지르기, 정확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스윙, 자, 입권 안면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스윙. 자, 경코 스윙 열 번째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스윙. 하나, 둘.
잘 먹어라. 에이. 수고하셨습니다. 일어나시고요. 무릎 시작하세요. 아, 괜찮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간단하게 청소하고 귀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도 시작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지 이게 깨끗해갖고 왜 해서 그거 다 그거 하나로 이제 그거 하나 도장이 되게 청결합니다. 제가 아까도 냄새도 지한데 전혀 없고 해서 관리를 되게 열심히 거기에 하시고 거기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아 지한데 약간 좀 들어왔을 때 뭐 더럽고 그래 버리면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사도관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좀 사도관은 사도관은 이제 극신공수도 최영희 총재의 제자였던 이제 소현호 유시지라는 예. 분이 이제 이분이 이제 전일본 대회 1회 대회에서 준우승하시고 프로킥복서 전적도 있으신 분인데 이분이 1978년에 이제 극진회관을 탈퇴하시면서 나오셔가지고 설립을 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원극진이라고 해서 극진가라대에서 이제 초창기 대회에서 했던 이제 뭐 잡고 치기나 뭐 잡고 매치기 뭐 넘어뜨리고 나서 뭐 서브미션 이런 게 되는 가라데를 추구를 하셔가지고 아... 저희 룰은 이제 킥복싱 룰도 있고 MMA 룰도 있는 약간 독특한 스트롱 가라데 약간 이런 이미지여가지고 서구권에서 좀 인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고등학교를 사부님 졸업하시고 바로 입대를 하신 거예요? 예, 이제 가장 빠른 데를 이제 찾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해병대로 갔다가 이제 임관하기 11일 전에 퇴소당해가지고 왜요? 이제 거기서 제가 만 18살 나이로 이제 가다 보니까 두들겨 패셨구나. 이제 좀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은 만으로 30까지 계셨는데 그쵸 그쵸 이제 좀 자주 부딪히는 상황이 많아가지고 원래 성격이 좀 욱하시는구나. 욱하는 게 좀 있습니다. 참고 참다가 이제 그래가지고 저도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혹시 그냥 그때 일화 이런 거 어차피 재미없으면 편집하면 되니까 네네. 그 5주 훈련 기간 동안에 5주가 아니었고 예. 3개월이었습니다. 부사관으로 가가지고 해병대 부사관으로 네, 해병대 부사관 예. 김승현보다 기수가 훨씬 빠르게 아, 이 같은 또 가라데 계열에 네 예, 제가 훨씬 빠르게 갔는데 근데 그분은 스타니까 예. 예. 아 부사관은 3개월 그 교육을 네. 해야지 하는데 네. 임관하시기 전에 그러면 그 전에 이제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24살이시던 분이 계셨는데 예, 풀스토리를 예. 그분은 24살, 사범님은 만으로 18살 만으로 18살 예. 6살 차이 났는데 네, 이제 맨날 이제 저를 이제 볼 때마다 어깨를 계속 치고 가시고 이제 어깨빵? 예, 좀 무시하는 게 되게 많으셔가지고 사범님이 좀 불손하게 했나요? 이게?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없었는데 그러면 같은 기수의 동기였는데 네. 아 나이 차이도 나고 이러니까 이제 무시하고 이제 괜히 이제 직접적인 거는 이제 어깨를 막 치거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괴롭힘 비슷한 게 있었어가지고 이제 참다가 이제 그분이 화장실 가실 때 따라가서 이제 아 불구를 만들었나요? 아니 싸웠습니다. 코뼈가 7조각 나셔가지고 아 7조각을 내시고 그것도 그러면... 이제 본인이 그렇게 말 들은 거지 제가 확인한 건 아닙니다. 아 그쵸 뭐 예. 예. 그런 건 뭐 창피해서 말 못하죠 그런 사람들에서 그래서 아... 그때 이제 제가 간신히 이제 퇴소까지는 안 됐는데 예.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또 반복이 돼가지고 그때도 이제 26이신 분인가 하여튼 그런 분이 또 한 분 계셨는데 아 그걸로 퇴소는 안 당했는데 예, 예. 그 일이 그런 일이 두 번 있었습니다. 훈련 성적이 좋으셨나 봐요. 그래도 그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 바로 막 퇴소인데
나는 한 번 넘어왔는데 26인 사람이 예, 예, 또 훈련 기간이었나요? 그때도 임관 훈련. 그렇죠. 이제 3개월 안에 있었던 일인데 아... 이제 그분도 이제 약간 그런 경향이 있으셔가지고 똑같은 케이스인가요? 아니면 그분은 또 딴 데를 쳤나요? 혹시? 그분 얼굴을 쳤는데 이제 얼굴이 이제 임관하기 며칠 전이라 그러니까 그분이 시비를 어떻게 걸었나요? 그냥 되게 뭐 이제 깐족되고 그런 성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요? 자체가 예. 아, 무시하고 막, 약간 어? 깐족되고 이제. 야 정원, 어? 예. 너 뭐 형 까니까 좋냐? 어? 새끼야? 그래서 말하면서 괜히 예, 막. 예, 뭐 어? 오래 전 일인데 이제 말을 예쁘게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아, 그럼 또 화장실을 추격하셨나요? 아니면 따라 가셨나요? 진짜. 사냥하시는 방식이 비슷하시네요. 예, 그래서 예, 아, 스트레이트를 한 대 때렸는데 그분이 예. 그거 맞고 이제 뭐 그냥 뭐 기절하셔가지고 반응이 안 되죠. 뭐 얼굴이 예. 이렇게 부으셔가지고 이제 전의를 바로 상실했겠네요. 일단 기절하셨어요. 아 기절했어요. 예, 바로. 아, 사범님은 그때 한 브라운 벨트 정도는 가라데 극진? 제 기억에는. 3급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3급 정도. 아, 녹띠. 네, 녹띠 정도. 정도면 아. 녹띠부터는 보통 이제 시합에 나가면 블랙벨트랑 붙죠. 극진에서. 예. 예, 예. 전혀 상관없이. 아. 그러니까 다른 운동으로 치면 사실은 유단자 정도 경력이 녹띠니까 가라데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승단을 예. 못 하고 바로 군대를 간 케이스라. 그러면 사범님 펀치에 바로 예, 그거는 뭐 저항이 안 되죠. 그래서 그때 훈련소 대대장 하시는 분이 너는 이제 안 될 것 같다 해가지고 포항에서 울면서 올라왔던 기억이 있어요. 아, 너는 블랙리스트라고 이제 해병대는 못 들어올 거라고. 와. 사모님은 해병대가 꿈이셨어요? 그러면. 아닙니다. 그때 제일 빠른 데가 해병대여가지고 해병대로 가고 이제 3개월 뒤에 이제 특전사로 다시 들어가서. 어 잠깐 잠시만요. 그래서. 포항에서 쫓겨나서 울면서 기차를 타고 오시고 그러고 이제 또 바로 도장으로 가가지고 도장에서 운동 엄청 혼나면서 운동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또 되기 전에 특전사에 지원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혼자 이제 군대를 갔죠. 이제. 그게 몇 월 달이에요? 쫓겨나신 게 포항에서? 8월이요. 8월. 2008년 8월에 네. 쫓겨나시고 특전사에 임관 입대를 한 게 11월 2008년 11월에 원서를 또 내서 네네. 다행히 특전사에서는 사범님의 그런 전과 기록을 몰랐나요? 그 전과 기록 농담인데 약간 이런 그런 걸 전혀 별개라고 하셔가지고 아 네. 얘기를 또 하셨는데 솔직히 아니요 저 얘기 기억이 안 나요. 아 예 한 15년 전 얘기니까요. 그래서 예. 아 그러면 특전사에 임관을 하신 다음에는 특전사 분들도 되게 굉장히 내무생활도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훈련만 빡센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한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만 네, 네. 그때도 이제 후보생 때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육군에서도 이때, 예, 이때는 무조건 임관을 해야 되니까 참아가지고 계속 한번 터트린 경험도 있으시니까 임관하고 나서 터졌죠. 임관하고 이제 아 특전사에서는 동기랑 이제 동기랑요? 예. 그분도 그래도 특전사 임관 할 정도면 운동을 좀 한 사람이었겠... 럭비 하던 친구였는데 럭비 선수 예. 럭비 선수로는 가라데카한테 되지가 않죠. 그럼 그 에피소드 좀 사본이 한번 오래전인데 네. 그분이 또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3년 때 맞아서? 아니 그럼 그 실제로 돌아가셔가지고 아 훈련 중에? 아니요 그냥 개인적인 사고로? 예. 아... 그럼 그냥 사부님이랑 그냥 뭐 남자끼리 이렇게 시비가 붙은 거였나요? 그냥 막 그 친구도 이제 임관하기 전부터 저한테 계속 시비를 걸던 이제 무리 중에 하나였는데 뭐 선임들이랑 싸우는 거는 비일비재했고 네, 그냥 그런 거 그냥 뭐 까면 깔수록 나와 제 군대 동기가 그 좀비 트립의 박문호 오! 제 동기입니다. 아 저승문호 예. 아 요번에 좀 반대 입장으로 야차 클럽에 나와주시는데 아 그분도 특전사 아 맞다 예예 예, 아 혹시 몇 여단에 저는 3여단에 있었고요 3공수 예, 그 친구는 11공수에 있었을 거예요. 아 3공수 수도권에 있죠? 예, 예 지금은 이천으로 옮겼는데 그때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마천군이 아... 부대에서
사고를 너무 많이 쳐가지고. 예. 보통 사고가 다 이런 케이스인가요? 아니면은? 그런 것도 있었고 약간 불화가 되게 많았고요. 그 이런 트러블, 내무 생활에서 트러블. 네. 그리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뭐 부대에서 실탄이 없어지거나 그러면 항상 제가 그 후보에 있었고 저는 거짓말 탐지기도 군대에서 처음 받아봤거든요. 이게 그 베레모가 혹시 그러면 특전사 그걸 상징하신 건가요? 네네네. 아 그래서 베레모를 쓰고 있었구나. 이게 악마가. 아 이게 사범님의 어떤 특전사 시절을 이렇게 그 그림으로 담아낸 거라고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제 이제 약간 20대 초반 뭐 20대 후반 전반적인 이제 아 가라데 사이코 아 위 제 뱀띠라 아 뱀띠 가라데 사이코 아 예.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사부님이 야차 클럽에 도대체 왜 나왔는지 이제 알겠네요. 예. 부찬들이랑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아 근데 사부님 다 얘기의 공통점이 후임은 없네요. 후임이랑은 뭐 한타까리 하신 적 없으세요? 아 후임도 이제 한번 이제 때려가지고 아 개겨서 똑같이 뭐 예예예 제가 일방적으로 아, 때렸죠. 그 친구는 사범님 또 어떻게 시비 건 건가요? 후임이 몇 기수? 그때 한 기수인가 두 기수였던 것 같은데 아 보통 제가 그 후임들이 많이 들어오기 전에 나가가지고 후임이 별로 없습니다. 다 거의 고참들이랑 관련된 일이 많아서. 아 그러면 그 아까 얘기한 그 큰 싸움이라는 게 그러면 고참들 좀 거의 저랑 안 싸우신 분이 말로든 뭐 안 싸우신 분들이 없어가지고. 아 제가 사회생활을 엄청 못했어가지고 약간 단체생활 이런 거 적응을 못해서 그 당시에는 그래서 좀 트러블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처음에 막 그런 그건 뭐 그게 그때 막 그 상사가 그릴 때문에 좀 찍히신 것 때문에도 아닙니까 좀 그런 그 전에부터 이미 찍혀 있었고요. 아 그 전에부터 좀 찍혀 있었고 아... 그 약간 좀 빙산의 일각 같은 그게 빙산의 일각 예 그 전부터 많이 찍혀 있었었어요. 아 약간 제가 그때 빙산의 빅룰을 사범이 말했지 일각이 아니라 해서 읽고 있던 책 중에 예. 그 사이코패스 관련된 책이 있었는데 예. 다 사범님 얘기인가요? 네 예, 제 얘기 그분들이 느끼기엔 제가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고 예, 그 책에서 발췌한 걸로 한번 얘기를 한두 개 해신다면 그 사람이 느낀 그거와 예. 약간 뭐 충동적이고 충동적이다? 예, 예. 그나마 제가 운동을 해가지고 여기서 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약간 운동이 저한테는 족쇄 같은 약간 이런 성향도 있었어가지고 저는 항상 제가 운동 안 했으면 진짜 아 나는 약간 위험했겠다 그런 예 이혼했겠다 아니 위험했겠다 위험했겠다 예. 아, 제가 그렇죠. 운동을 안 했으면 진짜 아 진짜 빵에 한두 번 그냥 뭐 연쇄살인마가 됐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가지고 그럼 호마 그 내가 그냥 미리 먼저 물어볼게 그 사건 때문에 강제징용을 한 거야? 그건 아니야? 그거는 이제 그 뒤에 일이고요. 아 전역하고 나서 얘기를 한 거지? 네. 계기가 뭐였어요? 그때 좀 심하게 봤던 내용이 이제 팔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뭐 들어있나 했구나 그런 게 많았어가지고 수집을 한 거고 네 수집을 했죠. 그러다가 밖에서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인간이랑 싸우고 있어가지고 도검 도주 때문에 아니면 저 그걸로 이제 좀 한번 하셨어? 다툼이 있었던데 자 그래서 저 정원 선수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해서 자, 우리 술도 자 급하게 한 잔 또 마셨고 그래서 또 해서 이제 허심탄회하게 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외출 중에 나온 얘기지 그쵸 예 외출 중에 외출 중에 근데 외출 중인데 그 이거 트레일 라이프는 그냥 원래 품에 항상 지니고 있던 거야? 그쵸 제가 고등학교 때는 너클을 항상 갖고 다녔고 군대 가면서부터는 이제 뭐 블로잉 라이프거나 뭐
스쿼트 플레이? 나비칼. 예. 예. 대검 이런 거는 이제 아무래도 내가 특수부대여 그러니까 하나씩은 갖고 다녔던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어. 그러면 칼 쓰는 장면 안 나오잖아. 그 언제야? 정확히 딱 얘기해봐. 여자친구가 그럼 안 놀랐어? 어 그때는 여자친구 그 여자친구 그 장면을 본 건 아니었고요. 아~ 제가 그 사건을 하고 나서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너 구라치면 안 돼. 없는 말은 지어내는 거 난 바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칼침을 놓고 여자친구를 본 거야? 네. 아 택시 타고 가서. 아 택시 타고 가서. 네네. 그러니까 허벅지 한 방 놓고 아니면 배. 허벅지. 허벅지 한 방 놓고. 스로잉 나이프로 아니면 대검으로. 그 이렇게 돼가지고 열면 쭉 나오는. 아아아아 이거. 이름을 모르겠네. 오토매틱 나이프. 네. 아, 아, 아. 열고 쭉 밀면 나오는 거 있습니다. 잭 나이프, 잭 나이프. 아 얘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전역 해가지고 이제 전역. 네. 그럼 강제 전역을 당한 거야 그러면? 그쵸, 예. 불명예 전역. 아. 그럼 강철 부대는 못 나가겠네. 못 나가죠. 아. 거기 고참들 많이 나갔어요. 아, 그래? 네. 아. 그거 씨발 못 나가면 뭐야. 대신 야차클럽에 나갔잖아. 어. 그 당시에 만나던 여자친구 분이랑 이제 어. 또 이제 그 뭐 이렇게 얽히는데 그 남자친 그 남자가 하나 있었고 이제 그렇게 싸우다가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였어? 아니 전 남자친구도 아니었고 현 남자친구였어? 현 남자친구 저였고요. 아. 그러니까 제가 살던 쪽에서 이제 살던 집에 관련된 이제 같은 주민이었죠. 주민이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여자 제 여자친구 당시 여자친구가 이제 그 남자분이 제 여자친구랑 만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니까 좀 얘는 별로 안 좋은 것 같다고. 그 남자분이 이제 그 여자애가 맨날 찾아오고 그러니까 분한테도 뭐 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얘는 만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몇 번 얘기를 하셨는데 만나지 말라고 한 뭐 일화가 있을 거 아니야. 네가 좀 빡 돌아갖고 막 이제 막 여자친구한테 소리 좀 질렀어 그냥. 아니 아니요. 그러면 그 여자애가 그 남자한테 가서 약간 좀 저도 자세한 전후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몇 번 이렇게 찾아갔나 봐요. 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만나지 말라고 하니까 제가 아니 왜 그 남자분이랑 좀 시비가 붙었죠. 그래서 그 남자분이 먼저 저를 때리셔가지고 때니까 저는 이제 한 대 맞고 한 두 대 이상이 나갔죠. 그러니까 몸을 반응을 한 거지. 예, 그 반격 기술은 뭐였어? 원투 나왔습니다. 원투가 나왔어. 네, 원투 나가고 이제 오늘 가르쳐줬던 기술이네 제자들한테. 네, 네, 네. 원투 계속 나가는데 그분이 이제 2가 나갔어요. 그분이 2도 나가고 나중에 이제 기절하셔가지고. 이제 뭐 뇌 뭐 그런 게 발생이 됐다 그러셔가지고. 아 그분은 지금 잘 사는 거지? 잘 사시겠죠. 네. 그 뒤로는 본 적이 없으니까. 그건 문제 없지. 그러면 그때 그냥 뭐 합의를 못 봤어? 그렇죠, 못 봤죠. 합의 못 보고. 아 합의를 하려고는 했어 네가? 돈이 없었고요. 아 그렇지, 저 어릴 때니까. 빵 안에서는 좀 어때 필요도 없어. 왜냐면 네 성격상 빵 안에서 또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 그 성범죄자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 때리고 이제 징역방 가서. 성범죄자분? 네. 그 강간으로. 예. 그런 얘기 좀 해봐. 성범죄자 때려도 되지 않아? 어. 약간 성폭력 하신 분이었는데. 같은 방이었어? 네, 같은 방이었고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방에서 좀 오래 있었을 때였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녹화 방송을 들어주는데 이제 거기서 뮤직뱅크인가 그 음악 방송이 약간 낙이거든요 저희한테.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누워서 보는데 저보고 이제 나오라고 막. 왜? 네. 제가 누워서 보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텔레비 가리고 이러니까. 가리진 않았는데 그 사람은 그 당시 30대였고 저는 20대 초반이었으니까. 아, 지금 네 나이였고 이러니까. 예, 예. 괜히 꼰티를 잡은 거구나. 예, 예. 야 꼬마 나와 이러면서 막. 그래서 그분이 엄청 맞았습니다. 엄청. 빵 안에서? 예. 빵 안에서도 이렇게 때릴 수가 있는 거야? 아 많이 때리죠. 많이 뭐 기절시키고. 그리고 저는 바로 징벌방으로 이제 가서. 걔네가 너 막 진압봉으로 때렸어 아니면? 아니요 아니요 그 때리기 전에 이미 상황이 정리돼 있었으니까. 예, 정리돼가지고. 그럼 징벌방은 어때? 징벌방 얘기 내가 좀 못 들어본 거. 일단 징벌방은
아예 뭐 하얀색, 완전 하얀색이어가지고. 와, 분위기 있다. 약간 좀 약간 미국 그 사이코패스들 들어가는 방 같은 거네. 예, 일단 아. 누우면 끝이고 화장실 하나 있고 그 화장실에서 식판 같은 거 있으면 씻어가지고 거기서 다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라. 아, 그 징벌방 밥이 좀 적게 나와? 그런 건 아니지? 그러진 않은데 어. 일단 그 안에서는 뭐 책을 볼 수도 없고요. 샤워는? 샤워도 하긴 합니다. 샤워도 하긴 하는데 징벌방에 샤워도 할 수 있어? 예, 했던 거 같아요. 오래돼서 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했던 거 같아요. 그 할리우드 영화에는 변기 존나 조그맣고 하얀 예, 그런 방이야? 예예예. 예, 예. 아. 근데 찬물로 했던 거 같고. 아, 샤워는 찬물로? 예. 아. 일단 뭐 TV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징벌방은 솔직히 남자끼리 그냥 딸딸이는 칠 수 있는 거지, 징벌방 정도는? 보통 이제 어. 그냥 대놓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 그냥 화장실 그건, 들어가서. 그건 이게 왜냐면 생리현상이잖아. 그쵸, 예. 징벌방에서는 어때? 그건 막 까마귀들이 못하게? 좀 심한 징벌방은 CCTV가 있어서 뭐 이불 덮고 있으면 뭐 그것까지 뭐 그 사람들 캐치할 수는 없으니까. 밤에 형광등 켜놓지 않아, 징벌방은? 예, 예, 좀 화내요. 화내. 보통 이제 이불 덮고 자고 그런 경우가 있고요. 시계를 볼 수가 없어? 시계가 없죠. 시계 시간 안에 있잖아. 시계가 없어요. 시계 없고 TV 없고 책도 없고 대충 이제 라디오 들려오는 시간에 맞춰서 시간 몇 시구나 캐치하는 거야. 진작할 수 있는 거기. 또 거기에 조용하기 때문에 TV 소리 나오면 아 이제 한 9시쯤 됐구나 이제 아... 그런 거 아는 정도라. 근데 너는 그러면 그 정신병 안 걸렸어? 저는 왜? 휴지에 그림 많이 그렸고요. 아, 휴지. 그래서 아까 그림 실력이 거기서 빵에서 기른 거구나. 휴지에 그림 많이 그렸습니다. 아니 왜 그 저 그 뭐지? 그 막 군계라는 만화 봤어 혹시? 아, 그 제가 그 만화를 봐서 이상해진 거 같은데. 거기 보면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너랑 똑같잖아. 제 인생 만화라서 그게 한 20번 봤고요, 그 만화를. 아, 20번 봤어? 저는 진짜 아... 휴지에다가 그림 그려가면서. 그러면 거기 갔다 온 다음에 좀 인생이 좀 변화가 생겼어? 더 느꼈죠. 아, 운동해야겠구나. 운동해야겠구나. 네. 무난하다가 이제 아... 이제 뭐 층간소음 이런 거. 층간소음. 네. 층간소음은 야, 다들 빡돌고 이럴 때 많아. 이런 거 빼고 없었어. 층간소음 그냥 뭐 그냥 원투 한 대 놓은 거야 그냥. 뺨한테 때리고 이제 길로틴 잡아가지고 배척부까지 해서. 네가 위층이었어, 아래층이었어? 제가 2층이었고요. 그러니까 아래 집에서 층간소음이 났던 건데. 그럴 수가 있나? 물리적으로? 거기가 오래된 집이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아. 낮에 자고 이제 밤에 생활하는 분들이라. 뭐 결혼하고 나서야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요. 아. 네. 그분들이 이제 밤에 나와서 담배 피우고 이러면 가래 뱉는 소리. 또 개를 두 마리 키워가지고 사람이 나오니까 개도 앉아서 멍멍하면서 개 짖는 소리, 아. 그리고 개똥 치우는 소리, 그걸 아. 항상 새벽에 하셨어요. 층간소음으로 심하게 공감 많이 할 거 같아. 얘기 네. 잘 해봐. 그래서 그래서 개 짖는 그런 네가 참았어 좀 몇 번? 엄청 참았죠. 거의 한 1년 반을 참았는데. 아, 오래 참았네.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불면증이 생겨가지고 수면제를 먹었었는데 한 2년 가까이 수면제를 먹었는데. 좀 조용히 좀 해주시라. 예, 몇 번 제가 구두로 얘기를 했었어요. 좀 저희는 낮에 자고 밤에 자는 사람들이라 좀 밤에 조금 이제 개똥 치우고 그런 거는 좀 자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네 외모만 보고도 만만히 봤네 또. 그럴 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밑에 있는 그 부부야? 걔네는 뭐야 걔네는? 가족이 살았어요. 아버지 아들 아들 아 아버지 엄마 아들 둘. 아 미친 가정집이네. 그래서 근데 밤에 초 안 자고 기원하고 지랄이야. 부모님도 일 끝나고 밤에 들어오는 분이었고 아... 아들들은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애들이라 낮에 자고 밤에 뭐 아... 게임하면서 이제 히키코모리 새끼들이네. 예, 잘 팼네 좀... 그러면. 그래서 튀어나와서 아들이야? 아들 튀어나왔어?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날은 너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제가 평소에는 존댓말로 하다가 이제 그날은 이제 반말로 좀 조용히 좀 해. 얘기 바랍시 조용히 좀 하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씨 조용히 좀 해. 걔네가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저도 나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저희 이제 애를 이제 건드리니까 저도 욱해가지고 애를 건드렸다고? 너 그 약간 좀
정확히 얘기해. 너네 애들도 시끄럽잖아. 약간 요런 뉘앙스였어요. 아씨, 당신 네 아이들도 시끄러워. 우주도 하면서 들려. 어? 당신 애들도 엄청 시끄럽잖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당신이라고 안 했겠지만 그 당시에는. 뭐 욕을 하진 않았지? 그쵸, 예. 그랬는데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도 이제 욱해가지고 이제 손이 나갔죠. 바로 이제 예. 못 참지 호원이 성격이었는데. 나가고 이제. 또 호원이 너를 지금의 자리에 이렇게 원투가 나갔어? 아니면 투원이 나갔어? 그때는 다행히 손바닥이 나가가지고. 손바닥이 나갔구나. 손바닥 나가고 이제 잡아서 길로킨 잡아가지고 끌어당긴 다음에 백초크로 갔는데 바로 기절했겠네. 네 완전... 기절하기 전에 걔네 아버지가 우통 벗고 나오셔가지고 문신 좀 있었어. 문신 없었습니다. 그냥 네. 잡귀로 나왔구만 그냥. 네, 아니 멋있는 거야 하면서 이제. 네. 그래서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 친구 임플란트 빠져가지고. 그 뒤로 막 도장에 찾아오고 막 그래가지고. 도장을 찾아왔다고? 예. 그, 여기에? 예, 찾아와가지고. 그러면 최근에 있던. 아니 한좀 됐어요. 몇 년 몇 년? 한 2년 된 거. 도장 처음 차려서. 아 19년도에. 거의 이제 요 19년도 아니면 20년도인데. 도장에 20년도에 도장에 어떻게 알고 찾아왔대? 얘네 집 여기서 그때 그 저희 와이프가 저희가 도장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걔네 검색해보고 이제 재수 씨가 또 이렇게 또 얘기를 그때 막 떡 돌렸거든요. 아 잡덕한다고. 그럼 재수 씨는 좀 속상해하셨겠다. 속상해하기도 하고 좀 힘들어했죠. 제가 그 뒤로 집을 안 들어갔으니까 그 집에 들어가. 아 그게 그 사건이야. 그게 너 좀 7개월 동안 예 좀 제가 집에 들어가면 거기 창문 열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넘어가서 불 지르고 막 그럴까봐. 뭐 무슨 소리야 그게? 그 거기 아랫집이잖아. 아랫집인데 그 저희 그 연립이야? 작은 예 다세대라 작은 창문 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구조라. 네가 불 지르고 죽여버릴까봐. 불 지르고 그럴까봐. 호은이 안에 또 그 저 네. 키메라가 깨어날까봐. 못 들어갈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집에 안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이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이 계속 왔을 때. 아직 덜 맞았네 이 소리 했다가 걔네가 이제 녹음하고 있었는데 막 웃으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다행히 합의는 봤어 2천에? 아니요 합의 안 봤. 아 나중에 봤네요. 나중에 얼마에? 나중에 얼마에 봤지? 300에 봤던 것 같아. 300. 그럼 뭐 그거는 뭐 잘 처벌 받고 끝난 일이잖아 그거는. 네. 문제 없지 뭐. 그래서 한번 이 야차클럽 시청자한테 너 싸우는 각오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좀 해줘. 임병희 선수가 얼굴을 강철로 만들지 않았으니까 저한테 맞으면 쓰러질 것 같아요. 제가 쓰러질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저도 한 대 이상은 맞출 생각을 하고 시합을 임하는 거니까